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예, 바로 소개해드리죠. 네. 언더스탠딩의 장수명 기자, 일명 둔촌 사냥꾼, 둔촌 장선생. 둔촌 장 너무 어울린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죠. 예. 내가 취재를 해왔으니 말은 하고 간다만 난 늘 이 방송이 싫어. 라는 메시지를 역력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네. 진행자도 싫고 뭐 시청자도 큰 마음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왜 자꾸 둔촌을 시켜가지고. 네, 오늘은 신도시 얘기. 예. 신도시 얘기는 아니고 예. 신도시에서 이제 땅을 매각할 때 벌어지는 이제 입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예. 그 얼마 전에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 이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이분이 국회에 나가서 답 이제, 이제 국회의원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벌떼 입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닌데 벌떼 입찰 네, 네. 벌떼 입찰 이 문제가 예. 심각하다는 어떤 그 질문을 질문 겸 네 강민국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예. 의원이 물어보니 예.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막는 거를 넘어서서 부당이득을 아예 환수해 버려야 됩니다라고 예. 하면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 네. 먼저 벌떼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예. 그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 때 그 LH가 이제 하잖아요. 예. LH가 다 뭐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다 그 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둬서 민간에 매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민간 분양을 할 수 있도록요. 민간에서 아파트 쳐서 분양해라. 네. 네. 아. 그때 이제 땅을 이렇게 매각하는 방식이 뽑기예요. 예. 그러니까 추첨을 합니다. 추첨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에 매각을 합니다. 그럼 가격표를 정해놓고 사전에 네. 네. 이 가격에 살 사람 여기 붙어라. 그렇습니다. 다 지원해라. 공급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죠. 네. 네. 공급받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방식이 뽑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에 삼성도 가고 뭐 큰 대형 건설사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 조그만 건설사도 들어가고. 요 땅 우리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설회사 10개면 10개 중에 하나 추첨.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예. 근데 10곳만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낙찰받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게 이제 LH가 2006년 이후에 공급한 필지의 경쟁률입니다. 장난 아니구나. 네, 요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옆에 경쟁률인데 이게 예. 이게 저희가 소비자들이 분양받는 거보다 더 치열하죠. 예. 보면 뭐 220대 1, 뭐 696대 1, 와. 393대 1 이렇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네. 저 LH에서 파는 그 땅을 낙찰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690대 1에 당첨받기가 쉽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기가 힘들겠죠. 네.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저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도 조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 건설사들이 낙찰받고 싶은 이제 유혹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원래 건설사 한 곳만 넣으면 당첨받기 매우 힘든데 네. 원래 갖고 있던 계열사 또는 이제 뭐 계열사 등록은 했는데 뭐 시공 능력도 없고 사실상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입찰용으로 만들어서 저런데 막 한번 입찰할 때마다 뭐 20개, 3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고. 네. 뭐 예를 들어서 300대 1 하나만 넣었을 때는 300대 1인데 30곳을 넣으면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첨 벌떼 입찰이구나. 예, 그러면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건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령 건설 회사를 내세워서 입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한 곳들이 이제 예. 호반, 중흥, 대방, 뭐 제일 반도 이런 중견 건설사들이 예.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공공 택지를 많이 이제 받아갔다는 건데 아 신도시에 그러고 보니까 방금 불러주신 그 네. 건설회사들이 꽤 지은 많네요. 아파트 브랜드가 네. 많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강민국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네. 이때 이제 LH가 매각한 게 178필지 정도가 되는데 네. 약 40%를 이 다섯 곳에서 받아갔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40%? 보시면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 네. 40%를 받아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호반 건설이면 호반 건설 혼자 유찬하는 게 아니라 예. 호반 1, 호반 2, 호반 3, 호반 4, 호반 5 이렇게 다 입찰한다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걸리면 그 전까지는 전매도 뭐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모의사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해도 되고. 네, 본인 이제 매각해도 되고 갖고 있다가 이제 모회사 혹은 뭐 계열사 건설사를 통해서 건설하면 되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써서 이런 다섯 곳의 건설사들이 덩치가 급격하게 커졌다. 이런 지적. 아니, 근데 그거는 네. 너무 잡아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잡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또 쉽지가 않답니다. 왜? 왜? 일단 왜요? 이거 그걸 호반 1, 호반 2 야, 뒤에 숫자 붙은 애들 다 빠져. 아니 게다가 되지. 아파트도 네. 그렇잖아요. 네. 분양 받았어요. 제가 어려운 경쟁을 해서 네. 싼 값에 분양 받았어. 네. 그러면 바로 전매 제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가 네. 야 우리가 싸게 줬는데 그걸 네가 바로 팔면 어떡하냐. 네.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지. 네. 등등등. 그런 제한이 있는데 여기도 기존에도 뭐 그런 전매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네. 땅을 산 건설회사는 아 우리가 아파트 질려고 샀는데 못 짓겠고요. 저 순원 건설한테 그냥 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 근데 그 파는 과정에서 웃긴 네. 게 그 자기들이 받은 공급가보다 높게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고 다른 데 돈 벌려고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장사를 할 수는 없다. 네. 불가피하게. 같은 가격으로만 네. 팔아야 네. 된다. 순원 3, 그러니까 호반 3이 당첨됐으면 네. 호반 1한테 네. 원가에 판다. 뭐 그러면 그런 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제가 사정이 어려운데 비싸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뭐 계열사도 아닌 다른 그렇게는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나 어차피 자기 계열사한테 팔 거니까 보통 원가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현재 이제 조사가 쉽지가 않답니다. 뭐 현장에 점검 나가도 이게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본사가 예,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두고 뭐 월급을 지원해 줬다는 등 뭐 이런 뭐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예. 이제 실제로 잡기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뭐 이걸 적발해내기가 쉽진 않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은지 아니면 적발하려고 했던 뭐 큰 의지가 없었던 건지는 뭐 기존에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물산도 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삼성물산 1, 삼성물산 2, 네. 삼성물산 3. 3. 네.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SK건설도 SK건설 1, 2, 3. 호반이 하는 걸 왜 못해요?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기업들이잖아요. 예. 대기업들은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계열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촘촘한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중견 건설사들은 안 늘렸냐? 왜 요 다섯 곳만 집중적으로 늘렸냐? 보면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왜 2010년부터 그때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뭐 거의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어요.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사업을 잘했던 몇몇 소수의 이제 중견 건설사가 살아남아서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나 뭐 계열사를 활용해서 이제 낙찰을 공격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 소수의 다섯 곳 정도, 이거 꼭 다섯 곳도 아니에요. 한 그 여러 군데 낙찰 받은 곳들이 한 14, 15곳 정도 되는데 특히 네. 요 다섯 곳들이 많이 낙찰을 받았다. 특히 낙찰을 받았다. 네, 이런 겁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늘리면 어쨌든 계열사가 되는 거니까. 네,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감시를 받잖아요. 네, 중견은 좀 그런 거에서 자유롭고 게다가 여기는 특히 이제 자금력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좀 소수에 집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네. 이게 예를 들면 그 LH가 땅을 네. 정해놓은 가격에 팔았다면서요. 예. 이걸 이렇게 추천 방식으로 예. 추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네. 네. 경쟁 입찰로 했으면 안 됐을까요? 예를 들면 네. 비싼 가격을 준 대로 팔았으면 네. 조성된 땅을 제일 비싼 가격에 팔았을 텐데 이 땅 살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여러 명이면 그럼 네가 제일 비싸네. 다시 네가 이제 경쟁 입찰해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옥션. 네. 논란의 여지도 없고 벌떼 입찰도 없고. 벌떼 입찰도 없고. 벌떼 해봐야 어차피. 이제 이게 그 공공 택시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네. 그러니까 민간의 땅을 수용해서 이제 사서 이제 싼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예. 이제 민간에다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매각을 해서 싸게 민간 분양을 하는 게 목적인데 네. 예를 들어서 공공 분양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쟁 입찰을 하면 예를 들면 위례에 예를 들자면 위례에 좋은 이제 입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 예. 무조건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님께서 우리는 뭐 평당 1,600에 그 LH에서 생각하는 원가는 한 1,300만 원인데 네. 뭐 우리 한 1,5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라고 들어가면 그 옆에서 네. 정말 여기는 될 것 같아. 그러면 1,600만 원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부르고 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예. 이제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 그 분양가를 구하는 방식이 매입 원가. 그러니까 즉 LH에서 산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건축비라든지 약간의 이제 아. 이익을 붙여서 매각을 할 저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네. 원래 LH에서 생각한 토지 가격은 평당 1,300인데 네. 1,600에 매입을 하면 분양 매입 원가 자체가 1,600만 원도 올라가죠. 그렇겠죠. 거기에 건축비가 붙죠. 거기에 약간의 이윤이 붙으면 분양 가격도 올라간다. 네, 민간에서 이제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제 분양가를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이게 아마 1980년대 초반에 이런 추천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채팅창에서는 네. 역시 스마트한 분들이 네. 그럼 분양 가격을 고정해 놓고 그래 놓고 경쟁 입찰을 받으면 되지 않냐. 네. 네. 그래서 그 원가를 나는 이 바보들아 마진이 적어도 난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그런데 네. 이 사간 땅은 언제 짓고 언제 분양할지는 건설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사가자마자 바로 착공해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갖고 있다가 경기 좋을 때 우리가 그럼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싼 값에 사가는데 야 사가고 난 다음에 3개월 안에 착공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이거는 아주 헐값 아니면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니 네. 그것도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서 싼 값에 분양 그 토지를 받았다 네. 그래서 그럼 그만큼 반드시 분양가가 낮아지느냐 그건 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뭐 건설비가 늘어났다 뭐가 됐다 그리고 분양가라고 하는 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뭐 주변 시세의 70%라든가 어쨌든 이게 뭐 경쟁 입찰이든 추첨이든 뭐든 결국은 같은 가격에 분양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첨이 그러니까, 추첨이 이상한 거 같아요. 추첨을 하면 추첨을 한 가격이 A고 경쟁으로 한 가격이 이렇다면 요 차액만큼 이 입찰 방식 나눠주는 방식에 따라서 건설회사들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800대 1이죠 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 800대 1인 걸 보면 네. 야, 이거 좀 방식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안 드냐 그러니까 바로 안 드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600대 1이던데 어떻게 600대 1이 나올 수가 있냐 맞아요 600대 1, 800대 1을 보고 느끼는 게 없대요 말씀하신 대로 그 경실련에서 내가 당근마켓에 뭘 팔러 갔는데 800명이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가격을 올려야지 800명이 제비뽑기 하라고 둬요? 그래 뭐 실제로 건설사들이 많이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네. 거 맞습니다. 광교 신도시를 이제 경실련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개발 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공공 그러니까 LH에서 갖고 간 게 한 5%가 되고 민간이 한 10 뭐 한 3% 예. 그다음에 저기 분양 받은 분들이 한 80% 정도를 갖고 갔는데 민간 건설사의 이익이 뭐 상대적으로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뭐 벌떼 입찰이라든지 편법 쓰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2020년 말에 제도를 좀 바꿨어요. 이제 추첨의 방식보다는 이제 여기에 경쟁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그런 예. 방식인데 이게 뭐 가격을 높게 부르는데 그 택지를 주겠다는 그런 뜻은 그런 뜻의 경쟁은 아니고 가격은 고정해 두되 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에서 뭐 그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한다든지 뭐 친환경적인 뭐 그런 요소들을 가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건설사에게 가점을 주는 그렇죠. 방식 어드밴테이지를 줘서 그분들한테 이제 경쟁 택지들이 좀 더 가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네.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고 그건 그 심사를 누가 해요? 그럼 또 심사위원들 뒷돈 받는 거지. 그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설계를 뭐 좋게 한다거나 뭐 친환경적인 요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예. 비용이 들고 뭐 마찬가지죠. 네, 비용이 들면 가격이
전가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그런 이제 택지들이 이제 집중될 수 있다. 뭐 큰 기업한테 뭐 이런 또 부작용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바꿔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예. 이제 벌떼 입찰 이 환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다시 들고 나오겠다. 그걸 왜 순차적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바꾸면 되지. 이제 업체들도 적응할 시간들이 필요하고. 약간 예를 그런 거예요? 아니. 네. 1,300만 원짜리를 추첨으로 당첨받을 노력을 하지 말고 그럼 1,500만 원을 쓰면 되잖아요. 그걸 뭘 적응할 시간이 뭐가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그렇지. 이 네. 방식도 사실 이게 네. 중소형 건설사랑 이 대형 건설사들이랑 좀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대형 쪽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경쟁이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방식을 빨리 적용하자. 예. 라는 방식의 입장이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중견 뭐 건설사들은 아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 시장 아니면 나가서 경쟁하기도 힘들고 뭐 우리가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열어줘야지 우리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 받은 건 아니지만 네. 레미안 브랜드를 달고 신도시에서 아파트 지으면 네. 뭐 죄송합니다 뭐 호반할까 중흥할까 서희를 할까 네. 뭐 아무튼 호반할까요? 호반 죄송합니다 네. 호반 달고 나와서 분양하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분양가를 브랜드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브랜드들은 비싸게 낙찰받아도 되겠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만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레미안이 좋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중소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은 너무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도 하고 집값이 오를 거예요. 지금 그 판교 신도시에 네. 아파트 브랜드가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였으면 예. 예. 저 가격 아닙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건설사 이름 안 쓰잖아요. 예. 되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저 가격인 걸 생각하면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좀 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좀 이상하긴 하다. 추천 방식. 특히 추천 방식이 저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도 그냥 계속 놔두고 있었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이것도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벌떼 입찰에 대한 뭐 부정적 여론,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따라서 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조금 허들을 높이거나 뭐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왔는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왜 민간 택지를 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도시 안 만들겠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택지 공급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그러면 빨리 이제 택지를 공급 이제 나와 있는 택지들을 사야 되죠. 사 놔야 나중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막 몰린 측면도 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다시 이제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까지 많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또 다시 막 많이 들러붙은 거거든요. 평소에는 미달이에요? 그럼? 아, 평소에 미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션 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왜 벌떼 입찰을 자꾸 두둔하십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네, 경쟁 입찰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싸더라도 중흥이 좋다. 조금 비싼 레미안이나 비싼 푸르지오보다.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그러니까 아무도 광고 협찬 안 하니까 싼 것만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회사의 입장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대우건설에서 우리 광고했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벌떼 입찰 중단하라. 나오겠죠 당연히. 아니면 중흥건설이 광고를 했다. 네. 그러면 뭐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견이 막 다 맘대로. 알겠습니다. 네.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벌떼 입찰한 거를 뭐 차익을 환수하겠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던데? 네,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제 이미 사업 끝난 그러니까 분양을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환수하느냐 국토부 안에서도 사실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제 아. 그런 건 어렵고 예, 국토부에서 LH하고 최근에 3년 동안 3년간 이제 그 낙찰받은 한 100여 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걸 좀 뭐 몇 군데 파악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저 어떤 기업의 그 계열사들이 다 한 곳에 IP를 통해서 뭐 입찰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예. 그 뭐 본사에서 계열사 아이디를 활용해서 본사 회의실에서 중흥 15까지 예? 한 회의실에 모여서 네. 노트북 들고 와서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벌떼 입찰 네,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고 뭐 공정거래법상 어떤 부당 지원 계열사 부당 지원의 행위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특정이 되면 예. 그것들은 일종의 계약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 아직 이제 갖고만 있는 거 다른 데 팔거나 이제 분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땅으로 갖고 있었으면 갖고 다시 압수. 네, 갖고 있는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 충분히 그거에 관해서 이제 법률 검토를 받고 있고 부정 입찰이니까. 네. 계약할 때 원래 그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 건 이제 환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뭐 과징금을 매기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데. 다음 달에 이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 라고 해요. 근데 이미 지원한 데는 할 수 있는 게 과징금 때리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참 근데 이게 그냥 엄포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그 며칠 전에 국토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이제 뭐 서로 얘기가 된 듯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검찰이 또 호반 건설 여기 그 오늘 네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막 이런 막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뭔가 좀 이런 건설 관련된데 좀 의지를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뭐 좀 느낌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건 뭐 그런 공교로운 일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런 분위기도 있다. 네. 느낌 보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BTS 얘기가 나을 것 같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위례, 네. 위례는 네. 위례는 또 성남시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위례 네. 지금 사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위례가 아니고 하남 쪽에 하남. 네. 하남. 그 위례란 도시가 하남하고 성남하고 서울이, 성파하고 이제 섞여 있어요. 서울이 3등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한 대는 뭐 대장동하고 뭐 이제 사업 부자가 똑같다고 해서 아마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네. 재밌네요. 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가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